5년 전 2008년 촛불 시위 때 거대한 민중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순미주의자, 친미주의자, 대통령 하나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우리 민중이 움직였습니다. 2013년 다시 시청 앞에 촛불이 모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한 명의 신념이 아니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국가 조직, 음모에 대한 민중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도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의 가치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2008년도 촛불 민중 움직임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MB는 당시에 언론을 장악하지 못했고 지금은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10만이 모였으면 지금의 일은 100만이 모여도 모질라는 일입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장악된 언론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MB 때 봤던 반사회적 현상의 끝이 반민주적, 반노동적 현상으로까지 발전을 해도 그들이 끝도 없는 이유는 장악된 언론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노동적 조치가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마구잡이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장악된 언론, 꼴통 언론, 정권에 빌붙여 한번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언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들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지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가고 불다리에 올라가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한 가슴만 쳤습니다. 장악된 언론이 외부적인 원인 물론 큽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 현상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12,000 언론 노동자는 이제는 이 고리를 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까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단초, 장악된 언론, 이걸 깨부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노조 11월 투쟁, 총력투쟁, 연휴 때 우리가 선언적으로 말했던 투쟁 아닙니다. 구석구석 장악되어져 있고 빌붙어 있는 우리 언론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비판하고 끌어내겠습니다. 더불어 장악한 세력과 거기에 빌붙어 살고 있는 우리 언론계 내부 우리 암적인 존재도 지적하고 걷어낼 것입니다. 연말 우리의 투쟁이 반드시 공정성 투기가 빈손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퇴직된 지 5년이 된 언론인이 우리 동지들이 그 해직된 상태로 더 이상 좌절 속에 살지 않게 놔둘 것이며 말도 안 되는 방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종편이 새로운 특혜인 8VHB를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노동자 어제 전국 언론노동자 대회에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안의 노조로 법 테두리 내에서 순한 양같이 지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열찬 투쟁으로
장악된 언론을 반드시 깨부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